안녕하세요. 저는 중일 브리제이스의 김석하입니다. 저는 이번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문장에서 주어는 빨간색으로, 서술어는 노란색으로, 목적어는 초록색으로, 보어는 파란색 혹은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어에는 명사, 대명사가 속하고, 서술어에는 동사, 목적어에는 명사, 대명사가 속하고, 보어에는 명사, 형용사가 속합니다. 투 부정사는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합쳐서 투 부정사가 됩니다. 투 부정사는 문장에서 해석한 무엇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투 동사 원형 혹은 네벌 투 동사 원형으로 부정문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nt to play soccer는 I가 주어, want가 동사, to play soccer가 to 부정사가 됩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명사적인 용법에서 주어 역할은 있는 이가라는 뜻으로 문장에서 해석됩니다. to study math is boring은 to study math가 주어, is가 동사, going이 주격보로 이용시키고 이 문장에서 to study math를 문장의 맨 뒤로 보내고 가져 it을 사용하여 it is boring to study math라는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to 부정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해석상 을의 개로 쓰입니다. I want to play soccer는 I가 주어, want가 동사, to play soccer가 목적어로 사용시킨 문장입니다. 보어는 문장에서 해석상 무언무언 것이라고 쓰입니다. My wish is to travel in Seoul은 my wish가 주어, is가 동사, to travel in Seoul이 보어로 쓰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상 무엇무엇할 무엇무엇하는으로 해석됩니다. I need someone to talk. I have a pretty dolly. 형용사적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보충사이며 수식,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때 쓰입니다. I am happy to see you는 I가 주어, am이 동사, to happy가 형사, to see가 부사로 쓰입니다. 몇몇 동사들은 to 부정사와 명사, 대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줄여서 이 동사들을 what can I do라고 외우면 편합니다. W, want, 원하다, H, hope, 희망하다, A, ask, 묻다, T, tell, 말하다, C, choose, 선택하다, A, agree, 동의하다, N, need, 필요하다, I, N, intend, 의도하다, D, decide, 결정하다, O, offer, 제공하다가 있습니다. 지각 동사는 C, watch, smell, hear, taste, feel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대신 원형 부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역 동사는 내가 남을 시키는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에는 make, let, have가 있습니다. 사역 동사는 오형식에서 사용되고 목적어가 능동태이면 목적격 보어를 원형 부정사 형태로 적고 수동태면 목적격 보어를 과거 분사형으로 적습니다. 보어로 씁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사역 동사이니 to 부정사가 아닌 원형 부정사에 사용하여 픽스로 나타냅니다. 감사합니다.